신형 아우디 A6의 국내 사양과 가격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사전 계약이 시작된 신형 A6는 가솔린 모델로 A6 45 TFSI 콰트로 컴포트, A6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의 두 가지 트림으로 가격은 각각 6,679만원, 7,072만원, 파이낸셜 이용 시 6,280만원, 6,650만원에 판매된다. 신형 A6에는 2.0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S트로닉 변속기, 그리고 카트로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다. 최고 출력 252마력, 최대 토크 37.7kgm, 국내 복합 연비는 11.4km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 가속은 6. 3초, 최고 속도는 210kmh에서 제한된다. A6 45 TFSI 콰트로 컴포트에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후방 다이내믹 턴 시그널, 파노라마 설루프, 반전동 도어, 전동식 트렁크, 1열 통풍 시트, 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버추얼 톡핏, 서라운드 뷰가 기본 사양이다. 또한 프리센스 360으로 불리는 베이직, 시티, 리어, 사이드, 프런트 안전 보조 장치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A,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기본으로 적용된 사실상의 풀 패키지 사양이다. 프리미엄과 달리 18인치 5스포크 알로이 휠이 적용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다. A6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에는 그레이 애쉬 인레이, 해피 피드백 및 알루미늄 버튼,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조절식 스티어링 휠, 블랙 헤드라인인 대시보드 가죽, 180W 사운드 시스템, 4존 자동 에어컨, 프리미엄 에어 패키지, 18인치 멀티 스포크 휠이 추가된다. 아우디 딜러사는 출시와 함께 약 6%의 공식 할인을 제공한다. 6,679만원의 A6 컴포트는 6,410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아우디 파이낸셜 이용 시 6,28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7,072만원의 A6 프리미엄은 6,790만원으로 할인되며 파이낸셜 적용 시 6,650만원이다. 중고차 유명 브랜드면 믿을 수 있나? 디스전 빠진 재계 최근 삼성, LG, SK이노, LG화학 등 경쟁사 간 저격 심화.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K카, 경쟁사 견제 광고 플랫폼과 직접 매매 사업자 구분 위한 목적 K카 K카가 지난 1일 공개한 광고 장면 K카 K카가 지난 1일 공개한 광고 장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삼성전자 005930과 LG전자 06970의 화질.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카 K카는 지난 1일부터 공개한 광고에서 유명 브랜드라면 다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경쟁업체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K카 홍보 모델인 배우 하정우는 중고차 사이트에 막 유명 브랜드 붙어 있으면 막 안심되고 막 사도 괜찮을 것 같지? 라고 말한다. 곧 화면이 바뀌며 근데 문제 생기면? 이라는 자막이 뜬다. 이후 그는 책임은? 누가 진대? 라며 경쟁사를 저격한다. 이후 K카는 매일 진단, 관리, 판매, 책임 등 중고차 거래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직영 중고차 업체임을 알리며 타사와 차별점을 강조했다. K카는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업체로 전신은 SK엔카 직영이며 2017년 사모펀드 하멘 컴퍼니가 인수해 지난해 출범했다. K카는 지난 19년간 중고차 시장에서 전통 강자였지만 최근 금융회사가 앞다투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며 신흥강자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 이 같은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카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직접 매매 사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고차 시장에 여러 회사가 진입하고 있어 K카만의 장점을 부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카가 광고에서 언급한 유명 브랜드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인 KB 캐피탈의 KB 차차차, 현대 캐피탈의 풀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SKNCAR.com, AJ셀카, 현대글로비스 086280의 오토옥션 등 대기업 이름을 달고 운영하는 업체도 연상시킨다. K카가 경쟁사를 낮추면서 자사의 장점을 부각한 것은 그만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서다. 실제 연간 거래량이 400만 대에 육박하는 중고차 시장은 격변기다. 올해 초 중고차 매물 평균 등록 수 기준으로 KB 캐피탈이 운영하는 KB 차차차 11만여 대는 SKNCAR.com 10만여 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출범 3년 만에 20년 동안 중고차 시장 1위 자리를 지킨 SKNCAR.com을 뛰어넘은 것이다. K카는 중고차 매매업체 중 최초로 지난 4월 K카 캐피탈을 설립하고 할부금융업에 진출했다. 현대 캐피탈, KB 캐피탈 등 중고차 할부금융 시장을 쥐고 있던 금융회사가 직접 중고차 플랫폼 사업에 나서는 등 경쟁이 심화하자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중고차 시장은 또다시 재편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중고차 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후 다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앞두고 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된 후 중고차 시장은 전통업체와 신흥업체가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따라 중고차 시장 판도가 뒤바뀔 것이라고 말했다.